하나, 둘, 셋. 가능합니다. 가능하죠. 노안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재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죠. 드문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굴절 오차 범위 외로 벗어나 버리면은 당연히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범위 내에 딱 들어왔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는 거겠죠.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바로 재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건조증 관련돼서 이제 불편하신 부분도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을 해드린 다음에도 그래도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한 1, 2개월 정도만 보면 다 되거든요. 근데 치료 시기를 좀 놓치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가능도 하고. 대신에 좀 숙련된 의사가 해주시는 게 낫죠. 아무래도. 엑스. 다초점 안경이랑 다초점 우리 인공수용체랑 좀 개념 자체가 달라요. 그러니까 다초점 안경은 구액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. 위에는 원거리를 보는 거고 아래는 가까운 거를 보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적응을 못하는 게 계단 올라갈 때 적응 못하시거든요. 먼 거 볼 때는 위에 있는 렌즈로 보는 거고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아래로 보면서 가잖아요. 근데 계단 올라갈 때 아래로 보고 다는데 이제 가까운 거 보는 돋보기 렌즈로 보니까 그때 적응을 가장 못하세요. 근데 노안 백내장 할 때 쓰는 인공수용체 렌즈는 그거랑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. 동심원이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빛이 통과하면 회전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빛이 세 군데로 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초점 안경이랑 다초점 인공수용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보통 이제 노안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누진 다초점 안경 같은 거를 해보세요. 해보다가 그게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게 막 좀 울렁울렁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적응 못했는데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눈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 다초점 얘기만 들어도 이게 뭐지 나 다초점 적응 못해가지고 왔는데 또 다초점을 넣어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.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지럽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어떤 게 불편한지를 아시고 그 저희한테 어떤 면에서 좀 해결을 원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가급적 의료진한테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. 주로 뭐 스포츠를 하시는 분은 원거리가 좀 더 중요하겠고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은 원거리보다 또 근거리를 더 잘 보여야 되는 렌즈를 써야 되잖아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림을 그리는 색채감이 중요한 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렌즈가 워낙 종류가 많고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상 많은 정보를 주셔야 환자분한테도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또 하나 나왔네요. 좋은 병원 고르는 법. 중요한 거 다양한 종류의 인공수용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 각 렌즈별로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장단점들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각 개인별 맞춤 노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